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거리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요. 네,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김재훈 기자입니다. 수천 송이 가을꽃 향연에 호숫가 공원이 알록달록하게 물들었습니다.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이며 손짓하고 향긋한 국화꽃 향기는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. 활짝 핀 꽃과 물감을 풀어놓은 듯 청명한 하늘을 배경 삼으면 어디서든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됩니다. 날씨가 좋아서 꽃 앞에서 사진도 찍고 재밌는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 꽃도 많이 피고 이래서 친구와 함께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러니까 가을 날씨가 잘 느껴진 것 같습니다. 일요일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따뜻하다가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.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주의 바랍니다. 주 초반에는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. 기상청은 주 중반까지 예년보다 따뜻하다가 주말쯤 북쪽 대륙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.